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경입니다. 네, 오늘 그 주말, 오늘 금요일, 자, 태경님과 함께 콜라보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자, 미진씨가 많이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논란을 줄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네. 바로 중동 지역 분쟁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심상치가 않아요. 좋지 않죠? 네. 자, 그리고 뭐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이 조금 나오고.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늦춰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뭐 채권 쪽도 안 좋고 증시에 네. 좀 안 좋죠. 올해 금리는 한 번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갑자기 그 깍지가 나온 줄 모르겠습니다. 자, XOXX 반도체 보실게요, 반도체. 네. 자, 반도체는 지금 장대 음봉이 출현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때도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컸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이후에 반도체는 요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당분간 그렇게 계속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모아가는 자리 아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 더 보였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추세선을 좀 이렇게 거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더 새롭게 걷잖아요. 네,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 밑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지금 현재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죠? 네. 211 정도의 어제까지 좀 지지를 받고 갈 가능성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 전략은 현재 지금 XOXL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XOXL 1.65 정도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죠. 네. 자, 반등할 때마다 약간 비중을 못 줄이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주어질 때마다 비중을 못 줄이신 분들은 줄이셔야 돼요. 자, 전문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은 하단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하셔야 되고요. 엄청나게 추세선 하단에 맞고 지지받고 올라갔던 이 추세가 요 상황으로 이제 추세가 무너졌다는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상승장의 계속적인 거에 좀 뭔가 바뀌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향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중동 전쟁과 약간 갑작스러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갑자기 중동 전쟁 뭐 그런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좀 누그러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꼭 그렇진 않아요. 한번 추세가 꺾여서 약간 차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고 네. 뭔가 핑계거리를 대고 싶었던 그런 그 미증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핑계로 그냥 한번 조정을 크게 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 따라서 지금 XOXX 기준으로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요 중간선 맞고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서 중간선 맞고 내려갈 가능성과 또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바로 떨어지는 확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반등을 할 때 비중을 줄일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아까도 한 2.5%까지 XOX 올라갔는데 지금 뭐 현재 1.1% 정도로 지금 맞지. 보이고 있죠. 빠지고 네. 있죠.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일 분들은 줄이시고요. 저는 뭐 XOXL 요 정도에서 최근 XOXL 차트인데요. 그죠? 네. 저는 뭐 55달러에서도 비중 줄이고 뭐 49에서도 줄이고 많이 줄였는데 지금 비중을 못 줄이신 분들은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추세가 약간 무너졌다는 개념이 좀 돼요. 특경님도 좀 많이 줄이셨나요? 네, 저도 3월달에 좀 줄였습니다. 네, 욕심을 좀 버리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쌍봉이잖아요. 쌍봉. 네, 맞습니다. 쌍봉입니다. 쌍봉. 저점이 낮아지는 쌍봉이죠.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계속적으로 하나씩 출현되었다. 이건 거의 최악 수준이에요. 추세가 꺾였다. 완전히 꺾였다 볼 수 있고 이것도 심각한데 여기도 추세가 깨지는 이탈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좀 열어두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자, QQQ도 보시면 QQQ도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네네. 계속 좀 추세에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도 없었고 네. 깨고 내려왔잖아요. 추세예요. 그죠? 그러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지지 받겠지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지금요. 자, 요 밑에가 433인데 이거를 뭐 기대해서 매수한다 이것도 힘듭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423 요 정도까지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고요. 안 좋으면 밑에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121선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네. 이 정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좀 거래량이 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아요. QQQ도 TQQQQQ 마찬가지입니다. 네.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또는 현재 모습에서 그냥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일 분들은 확실히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많이 떨어졌다. 분할 매수 들어가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살 때는 아닙니다. 추세가 깨지는 순간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확인하고 어느 정도 시간 조정, 기간 조정까지도 확실히 좀 더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피님, 그러면 지금 조정 구간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장대 음봉 보고서 인정 안 하시면 주식 투자 힘들어요. 아... 네, 제가
제가 3, 4주 전에 이 장대 은봉의 거래량 컸다. 이걸 상당히 강조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뭐 패닉, 최악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장대 은봉 요거를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 네. 예, 이런 건 거의 최악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후부터 저는 계속적으로 횡보나 하락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대응만 가능하지 지금 모아 갈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의 자리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반도체부터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한번 좀 무너지고 자 엔비디아까지도 지금 22선이 깨지고 22선 깨지고 지금 4일 연속 22선 5일선 밑에 21선이 이탈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주봉상으로 계속적으로 주봉 양봉이었다가 네. 음봉이 지난주에 펼쳐지고 지금 5일선도 깨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봉상 양봉 캔들 뜨고 5일선을 깨지 않았는데 졸라매매 기법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음봉 나왔다. 뭔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린 거고요. 특히 지금 5일선을 깨지면서 내려오고 있죠. 네. 뭐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 뭔가 추세가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유주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약간 틀죠? 네. 그럼 틀면 바로 못 틀어요. 뭐 아... 자동차는 탁 틀고 탁 틀죠. 그렇죠. 스포츠카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유조선 같은 거 틀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야 됩니다. 다시 못 틀어요. 약간 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현재 모습에서 좀 떨어지니까 좀 밑에서 요 정도에서 좀 매수하면 좋겠다. 이것도 좀 위험합니다. 자 841에서 정도 지지 받고 올라갔는데 이것까지 지금 지지 받을지 아직 좀 힘들어요. 깨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네, 거죠. 네, 여기 좀 제가 두껍게 칠한 요 밑에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전체적으로 좋진 않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엔비디아를 여기서 분할 매수한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아... 여기서 샀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못 샀습니까? 안 사는 겁니다. 왜 위에서 사요?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엔비디아 뭐 2천 간다? 2천은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을 확실히 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크게 물립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1.5% 지금 하락하고 있죠? 네. 아 어저께 177까지 갔는데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163 그죠? 네. 177 그죠? 네. 177에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저는 어저께 172 정도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정도로 봤는데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세부까지 있었다면 177에서 좀 매도를 했을 텐데 뭐 자기로 하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올랐다가 네, 좋다 말았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댓글 보니까 저희 댓글 보니까 177에도 매도한 분 계시고 175도 매도한 분 계시고 네 봤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상단에 177이 저항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때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비중을 이런 역배열 상황에서 매 계속적으로 매수만 한다는 것은 현금이 소진돼요. 네. 자 지금 167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네요. 아 네. 상당히 안 좋죠. 더 빠집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요 추세가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요거를 지금 먼저 뚫고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지지를 한번 받고 가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올라가서 어저께 올라갔다가 괜찮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밀렸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밀려서 요 선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좀 타고 있네요. 지금요. 원래 지금 그 인도량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버텼고 올라갔고 그쵸. 버텼는데 지난밤도 버텼습니다. 그쵸? 네. 지금은 약간 밑에 있는데 오늘 종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게는 간만에 좀 뭐 인도 호재도 있고 베스트 그게 조금 좋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인도량이 좀 안 좋았는데도 이번 달 실적 발표가 좀 연기되는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23일인가 그죠?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안 좋긴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호재로 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시장이 도와주진 않네요. 하여튼 테슬라는 요 추세선만 통과하고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하면은 긍정적일 거예요. 그러면 조금 홀딩했다가 좀 오르다가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약간 조정받고 올라가는 네. 이렇게 해서 쌍바닥 가는 개념을 현재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네. 뭐 어떻게 될지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피님 그럼 전지지수는 빠지는데 테슬라도 빠지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테슬라는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고 아... 어제도 테슬라가 상승했을 때 네. 그렇게까지 6%까지 상승할 줄 몰랐잖아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저는 뭐 이때 매수했는데 세경이도 매수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기관 뭐 그다음에 캐시우도 매수했고 그렇죠? 기관들만 매수했지 개인은 매수 못 했어요. 네. 그리고 쭉 올리면 완전히 닥터똥기의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냥 오오 하다가 제가 어저께 묘한 분위기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었는데 약간 다시 내려왔는데 글쎄요. 상당히 요거 좀 심리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실적이 어떻고 뭐 퍼가 어떻고 이런 건 전혀 이게 지금의 의미는 없습니다. 네. 테슬라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된다면은 뭐 테슬라 투자가 쉽죠. 그렇죠. 테슬라가 뭐 그런 실적에 의해서만 된다면 어제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아, 네네. 테슬라는 약간의 안 좋은 거 있을 때 악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될 것 같을 때 더 오릅니다. 아. 테슬라가 망한다.
14달러다 망한다 기사 떴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 생각보다. 네, 네, 그럴 때 어이없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럴 때 올라가면 되게 좋겠다 느낌도 있어서 한번 유심히 봤는데, 그렇더라도 네, 어저께 제가 1,000만 원 정도 비중을 좀 줄였는데 네네, 한번 오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추격 매수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네, 저점에서 못 잡으셨다면 지금 좀 관망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 매도는 약간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 자, 스파이 보시면 스파이도 계속 가는 추세선에 지금 뭐 했죠 지금요? 지지받고 왔습니다. 자, 지지받았는데 장대 음봉 떠오르면서 지금 갭 뭐냐 장대 음봉에 지금 이탈됐죠, 그렇죠? 네, 뭐 최악인 상황이에요. 자, 이런 데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약간 기술적 반응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마피님, 그럼 지금 조정 구간을 인정하고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조정 구간 인정하고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싸졌다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갈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추가 하락이나 추가 폭락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마다 비중을 줄일 것을 좀 괜찮고요. 그렇다고 지금 숏배팅 한다, 뭐 그것까지 저도 좀 숏배팅을 이번에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의 한 번의 그건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저는 이번에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반도체가 약간 기술적 반등에서 중간까지 더 올라간다면 지금 반도체도 저도 한 500이나 1000만 원 더 줄일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저 많이 줄였잖아요. 네, 더 많이 주셨죠. 저 반도체 비중 50% 다 뺐습니다. 네, 그런데도 다시 밑에서 사면 되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편집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영상도 또 올라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아래 있는 좋아요 꾹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